현대제철 2022 WK리그 16라운드 서울시청과 세종 스포츠토토의 맞대결 서울 상암 보조구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치홍입니다.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결과까지 만들어냈던 윤덕여 감독이었고 확실히 리그 후반기에서 더욱더 반등할 만한 그런 계기를 확실히 보여줬는데요. 앞쪽에서 1대1 상황 직접 왼발 들어갑니다. 서울시청의 선제골 유영아가 기록합니다. 유영아 길고 길었던 침묵을 마치고 이제 깨어오릅니다. 1대0 서울시청 전반 3분 정말 이른 시간에 터지게 됐습니다. 아, 유영아 선수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을 정말 오랜만에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완벽하게 1대1 찬스가 열리게 되면서 유영아 선수 침착하게 왼발로 집어 넣었습니다. 유영아의 득점으로 이제 스코어는 1대0이 됐습니다. 서울시청이 빠른 시일에 앞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사라 있고 김소희가 가운데 쪽으로 그리고 이수빈이 원터치 패스 2대1 패스를 시도해봤는데 여기선 끊겼고요. 오른쪽에서 빠르게 나가고 있는 전갈. 전갈 찔러줍니다. 이번에 뒷공간을 세종이 노리고 있고 직접 슈팅 벗어납니다. 조미진이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이번에 보겠습니다. 올려줬는데요. 헤러! 자, 굴절이 됐고요. 위협적이었던 세트피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비를 해냈던 서울시청 그리고 빠르게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직접 몰고 가는데요. 자, 그리고 앞쪽으로 내줍니다. 공간 많아요. 오른쪽. 오른쪽에서 목승현. 목승현 왼발! 김유희 키퍼가 선방에 냈습니다. 직접 슈팅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서울시청 다양한 또 세트피스 전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한번 멈췄고 이제 짧게 줬는데 슈팅! 기습적으로 땅볼로 줬고 내내미 한번 직접 때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뺏기지 않은 오연이가 뒤쪽으로 전반 약 20분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길게 봤습니다. 직접! 옆으로 벗어납니다.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조미진. 월드컵까지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장유빈 선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종의 짜임새 있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돌면서 왼쪽 슈퍼패스 슈팅 막혔고요. 쓰러져 있는데요. 류지수의 슈퍼세이브 그리고 양팀 선수들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조미나와 류지수. 기록도 정말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감독들의 지략 대결 역시 볼만하겠고 세종 스포츠토토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요. 슈팅 정면으로 향했고 류지수 키퍼가 선방을 해냈습니다. 어느 한 팀이 공을 길게 오래 소유를 못하고 있고요. 전갈 오른쪽에서 잡아냅니다. 곧바로 크로스 헤러 다시 류지수 머리에 많이 맞췄는데요. 네넴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팀은 세종인데 현재까지 서울의 골문은 열리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왼쪽으로 이동한 네넴 직접 가면서 왼발 자 뒤쪽 골 해결해주고 있는 조민아. 세종이 좋았던 전반전의 흐름 전반전 종료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점을 찍었습니다. 2000년생의 젊은 선수 조민아가 해결을 해줬고 아, 이번 골에서는 또 네넴의 돌파와 크로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 이 정도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출전을 했지 싶을 정도로 네넴의 활약성이 눈부시고요. 아, 그리고 조민아 선수의 다위차기 같은 멋진 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류지수 키퍼를 무력화시켰고 결국은 1대1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세종.
오연희 롱볼 시도 굴절이 됐습니다. 넘어졌는데요. 자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어렵게 공을 살렸던 장유빈. 이수빈 돌면서 자 가운데 공간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목승현 왼쪽을 봅니다. 유영아 박선 유영아 유영아 자 끝까지 가는데 슈팅! 아 유영아의 멀티골 터집니다. 투샷 투키 오늘 킬러본드 16라운드 만에 마음껏 발산하고 있는 유영아. 전반전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달아나고 있는 서울시청. 아 오늘 유영아 선수 정말 하늘 훌훌 털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WK리그를 대표했던 대한민국 여자 축구를 대표했던 스트라이커죠. 아 유영아 선수의 오늘 퍼포먼스 정말 대단합니다. 직접 끝까지 몰고 가면서 파포스트를 노렸고요. 약간의 굴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대로 골대를 맞고 골문 안쪽을 갈랐습니다. 유영아의 두 번째 득점이 나오면서 서울시청 다시 한번 2-1로 앞서 나갑니다. 아, 세종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이제 전반 마무리를 잘 하고 후반전을 동점인 상황에서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잠시 유영아를 잊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청과 세종스포츠토토에 정말 숨막혔던 전반전이 있었는데요. 아 유영아 선수 원샷 받을 만하죠. 전반전에만 두 골을 넣으면서 두 번의 슈팅, 두 번의 득점. 확실히 상대가 잘하는 이런 짧은 패스들을 잘 끊어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끊어냈습니다. 박하연 바로 봤는데요. 어 지금 애매하게 흐르면서 자 수비수 걷어냈고요. 세컨 볼. 네 결국은 세종에게 갔습니다. 어 이 장유빈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날 뻔했어요. 다시 공격을 나서고 있는데요. 세종 김수진 자 몰고 가면서 김수진 박세현 왼발 걸렸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박성란 직접 중거리까지 오늘 경기 두 번째 중거리. 자 아직까진 모르겠습니다. 김수훈 치고 가고 있습니다. 김수훈 자 한 명 벗겨내고 직접 한번 내줬는데요. 역시 서울시청의 수비 오늘은 견고합니다. 자 이번 크로스 헤러 골! 전가을 득점포로 활약합니다. 2-2 동점을 만들고 있는 세종스포츠토토. 그 주인공은 빡빡 민머리의 전가을 선수. 오늘 정말 절치 부심을 하고 18일에 휴식 기간을 갖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득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골. 파워풀한 헤더를 보여주면서 상대의 골문을 그대로 갈랐고요. 이제는 경기는 원점입니다. 아, 양 팀의 경기 후반에도 너무 재밌습니다. 자, 하지만 오랜만에 경기를 치르는 만큼 정말 120%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 김성미가 끊어내면서 오른쪽으로 뒷발 패스. 자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김수진 오른쪽을 봤습니다. 오른쪽에서 접고 비틀비틀 왼발 막았습니다. 류지수 김수훈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는데요. 오늘 경기 류지수 키퍼 두 골을 실점했지만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아 이 선수 클로저 받아야죠. 오늘 경기 1-1 상황만 두 번을 막았는데요. 목승현 협력 수비에 걸리게 됐고요. 다시 끊어내고 있는 세종. 자 여기서 조미진이 올라옵니다. 수비수와 공격수 비슷하고요. 절묘한 패스 1-1 하지만 류지수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류지수. 하지만 센스있게 돌면서 공간이 활짝 났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봅니다. 자 오른쪽에서 달려가고 있어요. 임수빈 내줬고요. 짧게 김수진 가운데에서 김수훈
다시 김수진에게 직접 크로스. 오, 벗어나게 됐고요. 끝까지 여기서 살려냅니다. 자, 이 투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김성미 헤러 골대. 골대를 맞았습니다. 결정적이었던 세종 스포츠 토토의 기회. 대단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서울입니다. 자, 대단하고요. 박은선 가운데를 봤습니다. 이 패스 받아놓고 직접 들어갔어요. 예, 무릎을 꿇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이예은이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3대2 서울시청. 홈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위해서 이예은이 교체 투입됐고 득점으로 모두 앞했습니다.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대단한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는 펠레스코. 와, 정말 기쁨을 만끽하고 있고 감독과 교체 선수들과 함께 포옹을 나누면서 정말 이예은 선수가 교체 투입된 이후로 이렇게 중요한 득점을 박아주네요. 서울시청과 세종스포츠토토의 휴식기 이후에 정말 오랜만의 경기는 멋진 명경기로 기억이 남겠습니다.